뭐예요? 와우, 이제 땡. 오, 제요. 누가 하나, 띠니 날씬하다가 아니에요.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묻는 말, 그런 날씬하니? 그렇지. 이제 땡. Is he thin?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사용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그는 뚱뚱하지 않다. 와우, yes, he's not fat. 오호. Yes, he is not fat. 오케이, 그래서 fat의 뜻은 뚱뚱하니지, 그치? 뚱뚱한. 어떤 식으로. 그럼 반대말은 날씬하니지, 그치? 날씬하니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fat하고 thin하고 반대말 관계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뚱뚱하냐? 아, 뚱뚱한 것도 짜증나는데 왜 뚱뚱한지 물어보래. 뭐부터 만들어 본다? 너는 뚱뚱하다. 누가다부터 만들죠? 너는 뚱뚱하다. 와우, 바로바로 나오네. You are fat. 오호. 그럼 첫 단계, 넌 뚱뚱하니? 만들 차례. 넌 뚱뚱하니? 자, you are fat을 묻는 말 만들어야지. 그치? 누가다야? 누가다? You are fat. 넌 뚱뚱하니? 그렇지. Are you fat? 그럼 문장 완성만 하면 된다. 너는 왜 뚱뚱하니? Why are you fat? 와우. Why are you fat? 최현이 너 대단한데? Why are you fat? 오. 그랬더니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자, 얘로 시작합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란 말은. 그래서 얘는 그렇지. Because I 그렇지. I eat a lot 하면 되겠죠. eat은 먹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읽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다를 그냥 왔는데 나는 먹는다. a lot의 뜻은 뭐겠어요? a lot. 많이 란 뜻이야. 그래서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지. Because I eat a lot. Because I eat a lot.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너의 방은 깨끗하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방은 깨끗하다. 오케이. 자, 클린은 깨끗하다가 아니야. 깨끗하니야. 깨끗하니야. 그러면 깨끗하니 깨끗하다 만들어 주려면 여기 뭘 써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네 방은 깨끗하다. 자, your room은 안 만들어봤자 뭐죠? 자, 이게 여럿이 아니고 한 개인데. 그렇죠, it이죠. 그럼 it이랑 어울리는 녀석은 누구야? 그렇죠. 그래야 이래야지 누가다야 누가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의 방은 깨끗하다. Your room is clean. 오케이, 묻는 말, 너의 방은 깨끗하니? 그렇죠. Is your room clean? Is your room clean?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방 깨끗하니라고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방이 어떻다, 깨끗하다 아니다 할 텐데 나의 방, my room, 귀찮죠? 그래서 my room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대답에 it이 들어있죠? No, 그렇죠. No, it is not clean. it is not clean. 그 clean의 뜻은 어떤 그렇죠. 깨끗한 어떤 신데 반대말은 뭐겠어요? 더러운이죠. 그렇죠. 더러운 영어로 뭐죠? 와우. 채연이, 오, 같은 채연이 맞아? 대단한데. 오케이, my room is not clean. 오. Are your socks 아, dirty? 오케이. 그래서 다음, no, it is not clean 했고요. 다음 문장. 너의 양말은 더럽니?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너의 양말이 더럽다부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양말은 더럽다. Your socks dirty. 자, 이렇게 하면 누가다가 완성이 안 됐다니까, 재현아. 자, 얘는 더럽다가 아니야. 얘가 더럽다면 your socks dirty 하면 너의 양말 더럽다야. 근데 dirty는 더럽다가 아니고 뭐예요? 더러운이라는 어떤이죠?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지 문장이 돼?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그럼 여기다 뭘 써줘야 되지? 도리 앞에. 그러면 your socks dirty가 아니고 네 양말은 더럽다는 뭐더? Your socks는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조금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그럼 데이랑 어울리는 녀석은 누구야? 알죠? 이래야지 누가다야, 누가다. 너의 양말은 더럽다. Your socks are dirty. 뭐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묻는 느낌이 들게 읽으면 안 되지. 묻는 말 아닌데. Your socks are dirty. 이래야지. 누가다. 네 양말은 더럽다. Your socks are dirty. 그럼 묻는 말. 너의 양말은 더럽니? 그렇죠. Are your socks dirty? Are your socks dirty? 오케이. 그러면 너의 양말 더럽니라고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나의 양말은 어떻다. 이렇게 했고, 영어로 하면 my socks인데, my socks 귀찮지. 그래서 my socks 안 만져봤자. 그래서 대답 속에 day가 들어있죠. 그렇죠.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그럼 da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socks 대신 왔죠. No, my socks are not dirty. My socks are cl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너의 양말은 무겁다부터 만듭니다. 아, 참, 너의 가방은 무겁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같은 걸안 하고 있어. Your bag. 헤비는 무겁다가 아니잖아. 무거운이잖아. 그러면 어떻다 해줘야지. 그럼 네 가방은 무겁다는? 그렇죠. Your bag is heavy라고 해야죠. Your bag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그래서 이래야지 누가다야. 아까 전에 계속해서 채연이가 Your bag heavy 하면 안 된다 했어. Your bag is heavy야. 어떤을 어떻다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들었어. 너의 가방은 무겁다. Your bag is heavy. 또 묻는 느낌 들게 묻는다. 묻는 느낌 만들어야지. 네 가방은 무겁다. Your bag is heavy. 묻는 말. 너의 가방은 무겁니? Is your bag heavy? Is your bag heavy? 그럼 my bag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my bag 대신에 it이 들어있겠죠? 그렇지.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오케이. 자,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근데 비동사를 자꾸 묻지 않는 말할때 자꾸 비동사 빼먹었어. 여기는 하다시가 아니야. 전부 무거운, 뭐 가벼운, 또는 뭐 해서 더러운, 깨끗한 이란 어떤 시니까 전부 다 MRE랑 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